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6시 50분 조금 넘었는데 헤매받으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제주 하늘입니다. 촬영이 10시부터여서 7시까지 가야 하거든요. 다행히 센스 있게 숙소랑 1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바람대로 재미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그리고 짐 다 의료실에서 거 없죠? 네, 없습니다. 머리 많이 숙이시고 타셔야 돼요. 네. 협재 해수욕장에 가고 있습니다. 숲길을 가고 있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해수욕장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네. 원래 이게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날씨가 도와주고 있어서 오픈카라 뚜껑을 열고 달려야 하지만 정성스럽게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았기 때문에 문 열고 우선은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나게 촬영을 하고 합시다. 협재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머리인데 여기? 일로와. 괜찮아. 대머리인데. 대머리야. 일로와. 엄청 잘했지 뭐. 모델이었지 뭐. 결과물을 제일 잘생기지 않았어? 그래. 그런 맞아.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 자기가 제일 예뻤어. 고마워. 근데 예쁜 척을 못하겠더라. 나 그런 거 진짜 연기력이 필요한데 안 해봐가지고. 갈 때는 뚜껑을 닫고 갔지만 지금은 이제 뚜껑을 열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되지 않아? 맞다. 버스를 따라가고 있네. 야호. 이제 우리는 가서 옷 갈아입고 놀다가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놀고 저녁에 사진 하나 더 찍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완전히 데이트 스냅으로. 왜냐? 제주에서 남는 건 사진이니까. 말 나오면 또 찍어야지. 제가 바다는 계속 해안도로를 달렸었는데 오름을 거의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주를 다시 와야겠다 했는데, 그리고 10월에 제주를 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갈 때가 지금 딱 갈 때 시즌이네요.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자연. 숲길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화장을 너무 이쁘게 한 짝꿍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합니다. 지금 차에 렌트카여가지고 핸드폰 거치대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위험하기도 하고 한데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지도를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카예요. 와, 제주도 하늘. 어저께까지 비가 먹었더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웨딩 촬영도 마무리 잘 했고요.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있을 촬영 소품도 챙겨서 오후에 있을 촬영을 대비한 소품을 챙겨서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 갈치나 고등어, 생선을 먹으러. 아, 점심이네요. 참. 점심.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우와, 귤나무다. 귤 나무라 그래야 되나? 귤나무 맞나? 감귤. 제주 감귤. 오설록에 왔습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작가님 뵙기로 해서 블렌디드 허브차 따뜻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제주 오설록에서만 파는 디저트로 주문했어요. 여기 밖에 나가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 구경 못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왔었었는데 그때가 워낙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여기까지 와서 열일하시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프레첼 초코인데 서비스로 줬어. 여기 되게 사진 예쁘게 나와서 오설로 뒤쪽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진 스팟이 있죠, 이곳이. 또 작가님 만나기 전에 가고 있어요. 바로 저기 사람들 있잖아, 커플들. 저기야. 저기. 여기가 사진 스팟이죠. 옛날에 저 안에 들어와서 막 찍었었는데 그 CF도 여기서 찍었는데? 저기 지금 여자도 들어가 있잖아. 아, 저기? 아, 녹차봐. 저희는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 드론이 따라오고 있어요. 어딨니? 따라오는 건 솔직히 안 보여. 그러네. 지금 숲길을 가는 거를 찍고 있는데 드론이 안 보입니다. 어디 갔니? 우리 찍어준다고 했잖아. 아, 진짜 오늘 날씨 예술이에요. 해지는 것도 멋있게 잡힐 것 같아요. 길어하진 않았지? 응.